미스터 트롯 진우승자 문자 투표 조작 논란. 총종리 미스터 트롯 결승전 녹화는 지난 2일 있었습니다. 즉 사전 녹화된 방송이 편집되어 3월 12일 방송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이미 나온 결과에 어떻게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미스터 트롯에 대한 조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를 방영하려면 사전 녹화가 아닌 생방송을 진행한 후 모든 점수가 더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쩌다 미스터 트롯은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사실 미스터 트롯은 결승전에서 관중 600명을 입장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즉 최종 결승전 녹화에서 마스터 점수와 관중 투표를 합산해 우승자를 가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변수가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스터 트롯은 무관중 녹화를 택했고 현장 투표 대신 실시간 문자 투표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엔넷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 때문에 시청자들은 미스터 트롯의 이런 결정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녹화 방송을 계속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라이브 로고 하나만 붙여서 생방송 진행처럼 보여준 장면은 조작을 더욱더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죠. 또한 실시간 문자 투표 결과만을 놔둔 상태에서 출연진의 옷과 헤어스타일이 녹화 당일과 전혀 변화 없이 똑같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50보 100보 양보해서 제작진이 출연진 모두에게 3월 2일 녹화 때 입었던 옷과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하고 3월 12일 생방송 때 나오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마스터들의 점수가 솔직히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몇 점을 줬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마스터 총점만 나오다 보니 제작진의 점수 공개가 믿음이 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10일 터진 미스트롯 작가의 이명웅 내새끼 발언 논란으로 제작진 편의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마스터들의 점수는 모두 오픈되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엠넷 프로듀스 101도 오디션 결승에서 문자 투표 총점수만 공개했었다가 나중에 이 점수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다음은 현재까지 나온 점수만을 가지고 미스터 트롯 최종 우승 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스터 점수에서는 1917점을 받은 이찬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이명웅이 1890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영탁, 공동 4위는 김희재와 정동원, 6위는 김호중, 7위는 장민호였죠. 대국민응원 투표에서는 총 2790여만 표가 나왔는데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한 1위는 14%를 득표한 이명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응원 투표의 경우 1위부터 차례대로 10점 차이로 점수가 나열되기 때문에 3위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스터 트롯 최종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가르는 점수는 역시 마스터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 마스터 점수와 합산한 결과 1위는 이찬원, 2위 이명웅, 3위 영탁, 4위 정동원, 5위 김호중, 6위 김희재, 7위 장민호 순으로 변동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미스터 트롯 측이 770만 문자 투표에 대해 집계 불가를 선언하며 우승자 발표 미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송사고에 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미스터 트롯은 다음 주 방송으로 우승자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스터 트롯 측이 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1위에 올라서 방송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 이건 공정을 가장한 조작이다라는 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과연 일주일 뒤 발표하는 결과를 시청자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생방송 문자 투표의 투명성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이죠. 결국 누가 우승을 하던 그 찝찝함을 벗어나지는 못할 듯합니다. 끝으로 미스터 트롯 제작진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미스터 트롯 우승자를 발표하기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제1대 미스터 트롯 진선미로 등극한 3인방이 결과 발표 이후 가슴 벅찬 소감을 전했다. 여정을 마친 이들은 전국 투어와 해외 공연을 시작한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은 지난 12일 방송된 11회 방송분에서 전국 시청률 35.7%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진 35% 벽을 깨부수는 대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결승전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접수받은 문자 투표수가 무려 773만 1781표에 달했고 전례 없던 대기록의 집계 및 분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결승전 발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14일 저녁 미스터트롯 7터키리라가 최종 결승전 순위 발표를 위해 다시금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MC 김성주가 마스터 총점 2000점, 대국민응원 투표 점수 800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빠짐없이 더해낸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 1200점을 각각 반영한 최종 순위 발표지를 손에 쥔 모습으로 긴장감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웅이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을 지나고 뜨거운 트롯의 맛에 취하게 만든 트롯맨들 중 영예 1위인 진으로 호명됐다. 이명웅은 실시간 국민 투표에서 쏟아진 유효 투표 수 중 137만 4,748표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둥지를 튼 최후의 트롯맨으로 결정되면서 최종 우승자인 영예 진에게 수여되는 상금 1억 원과 더불어 명실상부 히트 작곡가 조영수의 신곡 최고급 SUV 제공이라는 특전까지 받아들게 된 것. 이어 영탁이 2위선, 이찬원이 3위 미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의 K-트롯 한류를 일으킬 트롯 군단의 진용을 갖췄다. 이와 관련 14일 방송을 통해 진선미로 전격 발탁된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3인방이 무대가 끝난 직후 모인 대기실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감동을 가득 담아낸 소감을 전했다. 무려 1만 7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후의 트롯맨이 된 이명웅은 시청자 여러분과 좋은 조언과 응원 전해주신 마스터 분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고생해주신 스태프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해 뭉클함을 안겼다. 이어 영탁은 긴 여정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동료분들 덕에 잘 걸어올 수 있었다. 제작진과 마스터 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끝으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가 될 테니 꾸준한 응원 부탁드린다는 각별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찬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자신의 고향인 대구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표하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주민분들과 의료진 분들이 부디 희망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 경북에 계신 부모님들이 결승에 오지 못하셨다. 늘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린다라고 말해 감동을 전했다. 전국민적 사랑과 관심 속 약 3개월간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3인방은 앞으로 전국 투어, 해외 공연 등 시청자들이 보내준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무대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행보와 활약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